안녕하세요. 태민쌤과 팝송 영어 여행 33번째 코 비치보이즈의 서핑 USA입니다. 그렇죠. 시원한 바다와 그리고 젊은이들 어떤 그런 바다를 향한 도전과 낭만을 예, 떠올리게 해주는 노래죠. 여름이면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는요, 63년도에 발표해서 빌보드 싱글 차트 3위까지 했었던 곡입니다. 비치보이스 하면은 60년대 미국 서부 해안의 젊음과 낭만을 대변하던 서프 뮤직의 대표 주자이죠. 예. 브라이언 윌슨이라고 이제 비치보이스의 멤버 중에서 주로 작사 작곡을 다 했었던 분이신데 이분을 빼놓고는 비치보이스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24곡 이상을 40위권 내에 올린 천재적인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또 팻사운드라고 하는 팝의 명반 중에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 그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혼자 다 만든 분이세요. 예, 프로듀싱부터 해서 작곡부터 해서 편곡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만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사가 약간 좀 불행한데 영화 Love Mercy라는 영화를 보면 그분의 개인사부터 해서 그분의 어떤 음악 세계 그리고 또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잘 재미있게 잘 그리고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Love Mercy 꼭 보실 것을 강추해드립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 번이나 봤던 영화예요. 제가 사실 영화도 그렇고 뭐든지 좀 쉽게 좀 이렇게 진력을 쉽게 내는 편이어가지고 한 번 이상 본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정말 손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드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비치스 하면 이제 세 명의 형제와 사촌과 친구 이렇게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밴드이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Good Vibration이라는 곡. 예. 이분들이 이제 서프 뮤직으로만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Good Vibration은 또 굉장히 또 서프 뮤직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굉장히 훌륭한 노래 중에 한 곡이고요. 또 슬롭치한비라는 곡도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코코모라는 곡, 예, 영화 칵테일의 주제곡으로도 유명한 코코모. 자, 비치보이즈의 Surfing USA 가사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If everybody had an ocean across the USA,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USA, 미국 전역에 걸쳐서 바다를 가질 수만 있다면 Then everybody be surfing. 그래서 어프로스피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는 한 우드의 축약형으로 보시면 돼요. 예,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everybody be surfing. 그러니까 서핑을 즐겨야 될 텐데 like California. 예. 캘리포니아처럼 말이지. 캘리포니아는 미국 서부 지방이죠. 서부에 있는 대표적인 서프의 예, 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You see them 여기서 어퍼스피드도 역시 우드의 축약형이고요. 시험에서 어퍼스피드는 teach, them의 축약형이에요. 예, 그들을 보게 될 것인데 wearing their baggies. baggy는 이제 헐렁헐렁한 바지인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수영할 때 입는 그 헐렁헐렁한 그 트렁크 바지를 baggy라고 하죠. baggy를 입은 그들 그리고 허라치 샌들스. 허라치 샌들은 이제 하와이의 원주민, 그러니까 폴리네시안들이 신는 그 여름 신발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허라치 샌들 신은 그들을 보게 될 거야. A bushy, bushy, blonde haired. Bushy, Y를 뺀 bushy는 뭐예요? 덤불, 뭐 숲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덤불과 숲은 어떤 특징이 있죠? 뭔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Y를 붙여서 형용사로 해서 헝클어진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헝클어진 blonde haired. haired는 그냥 헤어라고 보시면 돼요. 헤어스타일. 그 금발머리, 엉클어진 금발머리를 한 Surfing USA. 예, 바야흐로 서핑을 즐기는 예, USA라네. You catch them surfing at Delma, Ventura County Line. 여기 쭉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명이 나올 텐데 서핑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명소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주로 이제 하와이,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명이 제일 많고 그리고 뭐 호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사실 하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캘리포니아, 호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서핑하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뭐 강원도, 예, 강원도가 처음에 초보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으면 호주 가고 가장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서퍼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라고 하네요.
Santa Cruz and Treadles, Australia's Narrabeen. 예. Santa Cruz and Treadles 이게 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서핑의 명소이고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니까 호주죠. 호주의 내러빈 역시 서핑 명소겠죠. 내러빈에서 그리고 All Over Manhattan. 그래서 맨해튼은 뉴욕의 맨해튼, 중권의 중심가 맨해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서핑의 명소입니다. And down the Hini Way, everybody's gone surfing. Surfing USA. 예. Down the Hini Way 다 서핑의 명소죠. 모두 다 서핑을 하러 떠났어요. We'll all be planning our route. Plan out 하면은 꼼꼼하게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는 이제 뭐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계획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서핑을 즐길지 면밀히 계획을 세울 거야. 예, 우리 모두. We're gonna take real soon. 예, take real. 실천 옮기는 거죠. 우리는 곧 실천에 옮길 거지. We're waxing down our surfboard. 예, surfboard. 서프보드죠. 보드에 광을 낼 거야. We can't wait for June. 6월까지 못 기다리겠어. 예, 너무 하고 싶어서 잔달이 난 거죠. 서핑을. We'll all be gone for the summer. 우리는 여름 내내 떠나 있을 거야. We're on safari to stay. 예, 사파리 재밌는 표현이죠. 왜 사파리라고 했을까요? 사파리 하면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 그 있는 뭐예요? 그죠? 야생 동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멀잖아요. 멀잖아요. 미국 이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 가고 또 오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파리를 떠나 있듯이 서핑의 서프와 사파리의 또 서프가 또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 유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의미적인 것도 있지만 언어 유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파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파리, 서핑 사파리에 머무를 거예요. 우리는 Tell the teacher we're surfing. 선생님한테 얘기해. 우리 서핑하러 간다고. Surfing USA. Hagaris and Swami's Pacific Palisades. San Onofre and Sunset. 예, Sunset 전까지는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핑의 명소이고요. Sunset은 하와이 그 오하우 섬에 있는 동쪽에 있는 해변 이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예, 해변으로 꼽은 곳이기도 하죠. 예, Sunset. 가장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Red on the beach LA. 예, LA는 Red on the beach. All over La Jolla. 예, La Jolla. 스페인 지명이 많아요. La Jolla. La Jolla가 아니라 La Jolla입니다. 예. J 발음이 H 발음으로 하죠. 이것도 역시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대포 서핑의 명소이고요. At Waimea Bay. Waimea Bay는 하와이에 있는 그 북서쪽에 있는 국제적인 파도타기 대회가 겨울철마다 열리는 굉장히 서퍼들의 어떤 메카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해석해 봤고요. 자, 다음에는 각부에 맞춰서 굉장히 템포도 빠르고 예, 굉장히 낯선 지명도 많고 예, 발음이 연음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저랑 천천히 같이 악보에 맞춰서 연습해 볼게요.